자, 오늘 준비한 포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요.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동원 심의 민원 의혹 공정성 논란 파장. 이 보도를 역시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이것도. 경향신문만 따라 썼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방심위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라는 부분을 국민권익위에 익명의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즉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류희림 위원장에게 있다. 이 보도를 경향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보도, 이거와 관련해서 방송사를 긴급 심의를 올린 근거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근거였는데요. 그 민원이 누구로부터 촉발이 됐느냐? 알고 보니까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민원을 넣었다. 10건 중에 7건이 가족이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이 중 7건은 가족 2명이, 3건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되기 전 일한 미디어 연대 대표가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권익위에 신고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따라 쓴 걸 보면 가족 추정 인물이 넣은 MBC, JTBC, KBS에 대한 민원 4건은 심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때는 전화번호로 실명 인증까지 해야 돼서 이 대목을 좀 살펴봐 달라. 실제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것이 맞는지 아닌지. 물론 익명의 신고자는 가족도 있었고 사적 이해 관계자도 덜어 있다라는 제보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이 방심이 관련된 보도는 경향신문만 딱 기사 두 건을 내고 어떤 언론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씁쓸하네요. 그래서 실제 방심위가 이런 민원 사주를 받았던 사례가 이번만이냐? 아닙니다. 실제 2018년에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시로 2011년에서 2011년 친인척 명의로 민원 신청한 방송심의기획팀장을 2018년에 파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 익명의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방심위가 만약에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사적 이해 관계자로부터 민원을 사주한 정황이 있거나 실제 민원이 그런 형태로 들어와서 긴급심의에 착수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기존의 사례를 그대로 파면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그 취재엔 응하진 않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도 아직 확인된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의 인터뷰 코멘트를 따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통령 여당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국기문란 등 정치적 규정을 한 뒤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 중심에 있는 방심위원장이 만약에 주변에 부탁을 해서 심의를 신청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없고 과징금 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성공회대 김서준 교수의 인터뷰를 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는 매우 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사태들을 감안해 봤을 때 중요한 보도인데 경향신문만 보도하고 있으니 씁쓸하고요. 다른 언론사들께서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휴, 참 앞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그 압수수색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뉴스타파도 인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프레임에 이어서 레거시 언론들이 과징금을 먹었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내용이 실제 만약에 가족의 사주, 사적 이해관계자의 사주로 인한 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지럽네요. 좀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탁해졌다. 어지러워졌다. 근데 보도는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뭐 저희 같은 이런 군소 언론이나 작은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만 주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일입니다. 두 번째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볼까요? 시작부터 정치 구단도 어려운 난제다. 한동훈 호가 특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곧 전국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의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거쳐서 28일쯤에 비대위 구성에 대한 최고위 의결이 이뤄지고 29일에 상임위가 이걸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는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 자동 상정이 되고 표결 절차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겠죠.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으로 당정대가 다 한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는가 또 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겠는가 기존에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정상 그렇습니다. 29일에 발족이 된다고 하면 하지만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첫 단추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일정상 그렇고요. 28일 특검법 통과, 29일 비대위 발족이 돼버리면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물론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 본인이 개인으로서 밝힌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비대위가 스스로 어떤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독립적인 기구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어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특검법이 이미 통과돼버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써버리면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 관계 설정은 당연히 그냥 수직적 관계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뭐 비대위가 구성이 되기 전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뭐 각계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또 적어 보입니다. 이미 본인이 뭐 독소조항 그리고 법 앞에 평등 악법 이런 얘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검사 출신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비대위가 발족되기 이전에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정정할 가능성도 되려놨다. 그러면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이전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없을 뿐더러 비대위원장 한동훈 개인조차도 29일 이전에
본인이 뭐 입장을 정정해서 대통령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거부권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적다. 양쪽 다 가능성이 적네요. 그러면 뭐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용산과의 관계를 좀 건전하게 설정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좀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좀 열어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비대위가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 이럴 제안이나 어떤 명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다 꼬인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아서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비대위가 발족된 이후에 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만약에 입장을 표명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면 이건 상당한 파열음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후배 한동훈이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그려지긴 합니다만, 가장 이제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총선 뒤에 특검을 한다. 즉 특검법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대위가 앞장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야당에게 협상을 좀 해볼 명분을 얻어야 될 텐데, 연휴 사이에 나온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당과 정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얼추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입장을 보면 용산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뭐 경로라든지 불편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가 또 스스로 총선 후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명분을 얻어가기에도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해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미 수정보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식의 입장이 나온 적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조차도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대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재차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동훈 호의 특검 딜레마. 정치 구단도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 실제로 그 따문의 아저씨, 비대위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신 우리 김종인 할배께서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동훈이 풀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 이건 풀기가 어렵다고 이미 인터뷰도 나왔더군요. 예, 그런 거 필요 없다. 예, 다 필요 없다. 총선 전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댓글에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실지 좀 두고 보시죠. 뭐 한동훈 장관 손에 한동훈 장관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만 하고 마지막에는 한 문장만 읽고 어서 우리 부릉부릉 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우리 상황을 경제 전반을 좀 짚고,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여러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로 있었던 일인가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례들도 한번 좀 짚어보고요. 주가 조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장 교란 행위를 과연 그동안 엄단해 왔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 조작 혐의가 실제 사실로 드러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막 징역 100년도 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적이 있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는데, 화요일마다 제가 가능하면 격주로 이제 부릉부릉 박시동 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휴, 언제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5만 명이 보고 계시네. 자, 마지막 한 줄은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이슈는 요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삼켜버리고
천하용인 팀워크에는 균열이 났다. 꼬여버린 이준석의 이별 공식.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국민의힘 탈당일이 코앞 27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가부를 밝히게 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이냐 잔류냐 입장을 밝히게 될 텐데 거의 99.9%가 탈당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천하용인이라고 부르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 중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잔류를 선택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연휴 사이에 나왔습니다. 신당을 함께 띄울 인물의 주축인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가 있었는데 김용태 전 최고가 빠지게 된 것이고요. 저는 뭐 누차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이 신당을 족발이라고 할 뻔했어요. 발족시키진 않을 것인데 저도 가끔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이 신당을 첫 걸음부터 발족시키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도도 대선 주자급으로 부를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첫 발부터 합류하지 않는다면 이 신당의 동력이 좀 미비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비록 김용태 전 최고가 천하용인 중에 하나 뭐 한 축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뭐 에너지가 없겠느냐 뭐 그건 그것대로 지나칠 일이지 에너지가 아예 또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보도를 좀 보면 천하용인 부르다가 갑자기 용자가 하나 빠지면 어쨌든 좀 동력이 덜 붙을 것 같은 생각은 들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자들도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균열이 났던 것뿐이지 이 균열을 어떻게 또 봉합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숙제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천하람 그리고 허은하 이 두 사람이 실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할 때 같이 탈당하는 그림이 전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기자회견을 할 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전제입니다. 가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나와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큰 균열로 보여지죠. 천하람, 허은하 아직까지 입장이 명백하게 탈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처럼 만약에 입장을 선회하거나 약간 계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약간 쌍두마차처럼 이기인은 확실히 탈당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천하람, 허은하 이 두 사람의 지분이 좀 큽니다. 이 두 사람 입장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